안녕하십니까. 인투TV 취재 뒤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호영 기자고요. 오늘은 요즘 인천투데이에서 단독 기사만 쓰는 걸로 아주 핫한 우리 이종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독 이종선입니다. 네. 이 기자님이 요즘 그 단독 기사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예. 네, 최근에 단독 뭐 하루에 한 개씩 꼭 쓰시던 것 같은데 요즘에 쓴 단독 기사가 어떤 게 있죠? 뭐 이제 많이 지역사회에서 핫한데요. 부평에 있는 이제 명신여고가 인천외고가 이제 뭐 이전하냐 마냐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뭐 이제 학교 뭐 횡령 사건이라든지 뭐 이제 뭐안 좋은 식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썼습니다. 예. 아, 다 단독 기사로 쓰신 예. 거죠? 선배님들이 이게 닦아놓은 길 제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기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평 상곡동에 있는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이 명신여고와 인천여고가 있는 네. 사립고등학교인데요. 여기 이전 관련 기사를 제일 먼저 단독으로 쓰셨는데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신성학원 이제 그 학교의 이제 관계자에게 이제 들은 얘기였고요. 일단 이 재단 측이 이두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걸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명신여고는 이제 송도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인천외고는 청라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재단 내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걸 취재해본 결과 이제 재단과 뭐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뭐 이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재단 측에서 좀 희망하는 단계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켰고요.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응이 엄청 나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부평은 부평대로, 이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근데 당연히도 이제 부평 지역, 상곡동 지역 근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청라 주민들은 뭐 이제 인천외고를 청라외고로 뭐 이름을 바꿔서까지 이전해라 뭐 이렇게까지도 구상을 펼치고, 그리고 뭐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부지까지 점찍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예상들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부평 주민들은 아니 지금 그 상곡동 근처에 뭐 아파트 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앞으로 만 세대 이상이 들어올 텐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학군이 이제 훼손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선 기자님이 보시기엔 이게 학교 이전이 될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가 이전하려면은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재단의 재정도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청 인가 또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그 인천외고는 외고라서 이제 그 학군 학생 수에 따른 이제 교육청과의 합의가 크게 필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특목고라서. 네. 근데 이제 명신여고가 이전하려면은 이제 기존 학군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또 명신여고가 이전한다고 하면 옛날에 이제 동구에 방문여고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송도로 이전하면서 지역 내 마찰도 엄청 났었거든요. 지역이 이제 무너진다고. 근데 이런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뭐과 이렇게 앞으로 남은 단계들 보면 된다고 하더라도 몇몇 주민들은 뭐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이렇게 잘 될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도 이제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과 똑같이 이제 서구 지역 정치인이었죠. 정치인인데 이제 김교흥 예비 후보는 뭐 이제 반드시 뭐 유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제 부평을 지역에 뭐 홍영표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제 뭐 유재용 강창규 예비 후보 등은 이제 뭐 성명 같은 걸 발표하면서 이제 뭔 소리냐 여기 반발한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다음은 이제 인천에 있는 중구죠.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예. 직원이 예. 뭐 1억 원 정도를, 이제 행정실 직원이죠. 1억 원 예. 정도를 횡령한 의혹이 있어서 이제 네. 인천시 교육청이 감사를 한다는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일단 이거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고요. 일단 그 행정실에서 이제 급여 지급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이제 교직원이
네. 그 공금을 1억 원 넘게 예,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감사를 착수했고요. 이 직원은 일단 뭐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공석이 생긴 자리여서 이제 네네. 계약직으로 좀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러 과다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수할 때는 개인 계좌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네, 속칭 삥땅이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일반적인 임금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교직원의 뭐 퇴직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좀 추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네. 뭐 수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교육청이 지금 2월 초부터 감사에 착수해서 원래 일주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액수가 자꾸 밝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한 주 더 연장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교직원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줬다고 하면 예. 그럼 그 교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실수, 예. 업무 실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 돌려받는 형식으로. 예. 근데 어떻게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데 그거를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나 그동안. 좀 그러니까요. 이상하긴 하네요. 네. 교육청, 제도 이제 네. 취재를 해본 결과 이야기를 네. 하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재정 관련해서는 어떤 네. 분야의 재정은 이제 좀 이제 여럿이 관리하면 오히려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네. 명을 딱 이렇게 담당시키는데 네. 이제 이제 업무 장악력이 그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믿는 도끼 이제 발등 찍힌 게 아닌가. 네. 그러게요. 학교 행정실 가보면 예. 뭐 사람이 많아야 한 4명, 5명 이렇게 있고 예. 몇 명 안 되는 데서 이렇게 근간해서 업무를 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몰랐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그죠. 되네요. 네. 그래서 예. 네. 그걸 좀 네.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 직원이 이렇게 네. 맞춰보다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불거진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제 금액이 상당한 만큼 이제 네네네. 뭐 교육청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건 아마 이제 네네. 형사 고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법적인 책임도 네. 네,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그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예.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 그 유통기한이 지난 시리얼을 예. 예,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이렇게 반에서 선별된 예. 뭐 몇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이거를 학교가 무료로 주긴 했는데 그냥 나눠줬는데 예. 이게 사실 유통기한 지난 거는 폐기 처분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예, 예. 그걸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줬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받았는데도 학교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 안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일단 취재를 해본 결과요. 네. 지난해 뭐 12월쯤에 이제 이 학교 동문회의 한 임원이 네. 일단 뭐 좋은 마음이라고는 합니다. 네. 학교에 이제 그 시리얼 500 상자를 기증을 네.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그때부터 이미 유통기한은 지난 상태였고요. 유통기한은 11월 7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 네네. 이제 한 달가량은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이 학교에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운동부인지는 일부러 안 밝혔고요. 그래도 드러날까봐. 근데 네네. 운동부가 있는데 운동부는 12월부터 이제 아침마다 이제 모여서 연습할 때마다 이 시리얼을 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소비해 왔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뭐 이제 2월 달 들어서 이제 그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막 개학했을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학급별로 뭐 두세 명씩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불러와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이 시리얼을 나눠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리얼이 너무 많아서 또 이것도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교무실로 불러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시리얼을 나눠줬고요. 이에 좀 거부한 담임 선생님들은 좀 몇몇 나눠주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시리얼을 그렇게 나눠주게 했다는 게 좀, 뭐랄까 좀 무리를 빚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문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상품성이 없는 먹어도 되게 조심히 먹어야 되는 그 제품을 저소득층 아이들만 추려서 줬다는 그 네. 마음이 좀 저는 잘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짜 구시대적인 네. 네. 사고방식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네. 이제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네.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은 따로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 네.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그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네.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유통기한에 유통기한 안에서 이제 뭐 제품을 샀어도 뭐 집안에서 이제 그게 좀 잘 네. 보관했는데 기한이 지났으면은 유효기간에 따라서 섭취를 해도 되는 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건 최소한 시중에 유통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제품이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일단 그 개인의 선택으로서 이걸 섭취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유효기간 내에서 먹을 수 있다는 네. 건.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무시하고 일단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먹어도 돼. 괜찮아. 정말 이게 본인 자녀들한테 먹일 수 있을 건지 저는 좀 그런 의문도 들어서 이게 네.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드셔 보셨다고 하던가요? 아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네. 네. 또 차마 이게 그래요? 진흙탕으로 번질까봐 그렇게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교장 선생님이 드셔 보셨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 어린이 드리고 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린이 드리고 그 유통기한이 지난 그거를 받은 아이들은 물론 모를 수 있겠죠. 모르는데 그거를 집에 가져갔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그거를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줬고 아이한테 얘기 들었을 때 엄마 어려운 애들만 줬어 라고 하면 그 아유, 예, 부모님이나 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근데 네. 그거를 정말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사가 나와 나서 한 학부모는 네. 아니 이거는 아이들한테 학교가 쓰레기를 준 거 아니냐 폐기해야 돼 쓰레기 준 거 맞습니다. 아니냐 좀 이렇게까지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는 네, 그래서 분도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죄송했고요. 네. 그분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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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교가 네.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네. 그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교장 선생님은 유효기간이라는 네. 거 꼭 설명해줘라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부평 미군기지가 이제 네. 반환을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그 미군기지 담길이 그래피티 거리 추진하겠다고 한 건데 부평구가 추진하겠다고 한 게 맞죠? 네, 부평구입니다. 이제 일단 미군 부평의 이제 캠프마켓이죠. 미군기지가 이제 지난해에 뭐 반환이 됐는데 근데 이거 활용 방안은 이제 현재 뭐 시와 부평구와 이렇게 이제 국방부와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네네, 근데 일단 네네. 부평구 차원에서는 먼저 네. 부평구의 그 캠프마켓의 담길을 좀 이제 멋지게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풀 네임은 월스트리트 아트 프로젝트 에스컴 시티 갤러리입니다. 에스컴 시티라는 네. 거는 이제 예전에 캠프마켓 이외에도 다른 미군기지가 있었을 때 그 전체를 네. 아우르는 네. 말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를 이제 베를린 장벽에 네. 있는 이제 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를 본따서 네.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뭐 아티스트들을 네. 초청해서 이제 뭐 그래피티를 네. 그려서 이렇게 네. 좀 뭔가 또 아픔이 있었던 공간이잖아요. 또 이제 네. 그것을 이제 좀 잘 의미 있게 활용해 보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구간만 한 100m 정도. 100m요? 네, 네 정도 아. 일단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본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네네. 그 캠프마켓 남부의 3면 중에 이제 네. 1, 2, 3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부평공원 쪽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천일 아울렛 방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원중학교 네. 쪽일 수도 있고 네. 네, 셋 중에 네. 한 군데를 아직 안 정했는데 정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단독 기사만 계속 써서 지금 인천투데이에서 가장 핫한 이종선 기자님 모시고 단독 기사 이야기, 네. 단독 기사 4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